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상록 10기 졸업생 커피 바리스타과 김예진입니다. 저는 상록 12기 제과제빵과 졸업한 박시연입니다. 12기 제과제빵과 졸업한 김승우라고 합니다. 12기 제과제빵 졸업생 최연서예요. 12기 제과제빵과 졸업한 김가람이라고 합니다. 전 졸업 후에 세종대 다니면서 카페 매니저 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세종대학교를 다니면서 메가커피를 하고 있습니다.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저는 롯데리아에서 일하고 돈 벌고 있어요, 열심히. 일단 입학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론 수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메가커피를 다니고 있습니다. 위탁의 장점. 저도 위탁을 처음 봤을 때는 뚜렷한 목표가 없었는데 위탁을 하면 뚜렷한 목표가 생긴다. 그리고 대의 같은 것도 경험해볼 수 있다. 실습을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개인적인 피드백도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기의 꿈을 찾아가고 같은 업종이어도 경력이 더 많이 쌓였기 때문에 개인 기량을 빨리 늘릴 수 있고요. 다른 사람들보다 대의 경력을 빨리 쌓아서 좋았고 세종대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. 여러 가지 꿈을 넓혀주는 활동들을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전과를 할 수 없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해요.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자격증을 준비할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잘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다. 좀 1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고 좀 위탁을 나오고 싶으면 본인한테 안 맞는 그런 직업일 수도 있고 여러 분야를 좀 찾아보고 신중하게 찾아오는 걸 생각하기 바랍니다. 위탁을 가야겠다 마음 먹고 다 쳐봤는데 상록이 제일 시설이 좋은 것 같아서 상록을 선택했어요. 선생님들도 되게 친절하시고 네이버에 그냥 위탁 학교를 쳤더니 상록호텔 직업 전문학교가 바로 첫 번째에 떠서 원래 다녔던 고등학교 담임선생님께서 여기를 추천해줘가지고 여기 와봤는데 너무너무 좋아요. 그래서 상록으로 골랐어요.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제빵 자격증만 땄단 말이죠. 솔직히 둘 다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다 취득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죠. 대회 참여를 안 한 거? 일단 저희 때는 코로나였어서 줌 수업을 많이 해서 친구들 얼굴 볼 기회가 없었던 게 아쉽고 대회를 나갔을 때 줄을 잘 못 붙여서 은상을 받았던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. 너무 제가 제빵만 하지 않았나. 그래서 저는 여름방학 때 이제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2급을 땄어요. 방학에 이제 양식 수업, 일식 수업, 바리스타 수업이 있는데 이제 그걸 못 들어서 제가 제빵, 베이커리 위생사 자격증만 딴 게 아쉽죠. 제가 원하는 꿈은 프랜차이즈 음료 제조 파트너 신메뉴 개발팀인데 바라는 경력이 대학교 졸업이라고 돼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. 저는 목표가 창업하는 거여서 제과제빵 뿐만 아니라 외식 쪽에도 조금 더 배우고 나중에 창업을 하자라는 생각이어서 대학교를 선택했어요. 원래는 대학교 진학을 안 할 생각이었는데 배운 게 1년밖에 안 돼서 짧게 배운 것 같아서 대학에서 좀 더 배우고 싶어서 진학을 한 것 같아요. 졸업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대학을 왔고요. 취업을 하려면 어쨌든 경력을 쌓아야 돼요. 그러려면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졸업장이 없으면 안 뽑힐 것 같아서 졸업장을 따려고 세종대 들어왔어요. 요즘 사회에서 졸업장이 좀 필요해요. 대학교를 나온 사람과 대학교를 나오지 못한 사람이랑 대우가 참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졸업장이 있어야지 더 넓은 곳, 높은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졸업장을 목표로 대학 진학을 했습니다. 폭이 넓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제과제빵뿐만 아니라 외식 경영 쪽을 좀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다른 대학교에 친구들이 많이 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하는 수업 방식이 제일 낫다고 들었고 설비 같은 것도 저희와 차원이 다르게 노후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세종대를 잘한 것 같아요. 학식이 맛있고요.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학식은 맛이 없고요. 학식은 되게 잘 나와요. 학식이 정말 맛있습니다. 일단 학교가 굉장히 넓어요. 캠퍼스를 좀 볼 수 있고 저희 과장도 있고 학식이 정말 정말 맛있고 저희는 학교 안에 와플대학이 있어요.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파리바게트도 있고 투썸플레이스가 있어요. 이제 복지가 좀 좋다.
대학을 가십시오. 그냥 무작정 취업하려고 뛰어들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. 취업을 많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학교 다니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. 취업은 웬만한 곳이 아니면 경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여기서 더 깊게 배우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. 세종대학교는 학점은행제여서 자기가 원하는 요일에 학교를 나올 수 있는데 원하는 요일만 학교를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취업을 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위탁에서 배우는 기간이 좀 짧기도 하고 대학교 와서 좀 더 배우는 걸 추천합니다. 물론 본인이 이제 고등학교를 잘 나오지 않아서 잘리기 전에 이제 위탁으로 간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대학교를 가서도 똑같아요. 학교를도 못 나올 거예요. 그럼 이제 졸업을 못 하겠죠? 다음 학년으로 못 넘어가요. 그렇다 보면 똑같은 수업을 또 들어야 돼요. 난 그럴 자신이 없으면 취업을 하시고 본인이 이제 좀 높은 곳으로 가고 싶다, 좀 많은 걸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대학을 먼저 가시고 좀 배워보고 여기서 이제 창업 관련된 수업도 매우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을 좀 신중하게 해보시고 일을 하든 높은 곳으로 가든 호텔을 가든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. 한참 잘 적응하고 있을 테지만 졸업하고 세종으로 놀려오면 학식 사줄게. 화이팅! 안녕! 열심히! 화이팅! 창로 화이팅! 안녕! 화이팅! 쭝!